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지난번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한국어를 잉글리시로 번역을 클릭하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영어 버전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분이 계셔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이후에 잉글리시로 번역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한글로 나타나죠. 이 메뉴가 영어로 나타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어 검색을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설정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언어가 나타나죠. 지금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잉글리시를 클릭하면은 이러한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다시 로드를 클릭하면 웨병 스케치업이 다시 실행되고 있죠. 다시 실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열었던 문갑을 다시 한번 열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영어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구 아이콘에다 마우스를 올려도 이렇게 영어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서치 스케치업 설정에서 영어 버전에서는 세팅이죠. 세팅을 클릭하면은 이 랭귀지에서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고 계신 문과 만드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수가 되겠습니다.